녹화 좀 하나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식데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넥타이가 하나 생겼어요. 넥타이가 하나 생겼는데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저는 평소에 넥타이 매는 패션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 넥타이 매는 거 약간 목이 답답해서 약간 좀그 싫어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그 이제 넥타이를 좀 매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가 뭐가 묶여 있죠? 단추가 좀 묶여 있긴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아 이거를 아예 그냥 풀고 입을 거 그랬나? 에이 그냥. 이거 그냥 그 안에다 넣는다고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일단은 이 넥타이를 여러분들 뭐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프리랜서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굳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뭐 면접을 보러 가거나 뭐 아니면 정말 뭐좀 격식 있는데 갈때 아무래도 넥타이를 매는 곳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여름 시즌이라서 엔간하면 넥타이 아마 안 메고 다닐 거예요. 근데 저는 매라고 하네요. 젠장. 그래가지고 그 한번 그냥 저도 넥타이를 굉장히 오랜만에 매보거든요. 저 중국 우리 다들 그 남중남고 나온 분들은 그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다그 교복에 넥타이 있어 봤잖아요. 교복에 그 넥타이 묶어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넥타이는 한 번쯤 매보셨을 거예요. 물론 그 교복 넥타이는 막그 지퍼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겠지만, 그리고 요즘은 그 장례 복장용 그 넥타이도 굉장히 그 심플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 넥타이 매는 그 감각을 좀 한번 좀 살려보기 위해서 한번 좀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연습용이에요. 저도 연습용이고, 뭐 이제 만약에 이게 좀 이쁘게 묶여지면 여러분들 뭐, 뭐 면접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좀큰 행사 간다든지 이럴 때 그냥 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넥타이를 준비를 하는 데에요.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 편의상 자 여기는 안에 안 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럴 때요 이쪽 큰 쪽을 길게 잡고 이쪽은 좀 짧게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천지는 바꿨어요? 그래서, 아, 네, 사이다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그, 사이다라는 그, BJ분도 제가 알기로는 계신 걸로 알거든요? 좀 헷갈리겠다. 아니, 매는 법을 알려준다기보다는 저도 연습해보는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넥타이 매는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이번 주말에 그 넥타이를 묶어야 될 일이 있어서. 아, 그 완성된 거그 지퍼형이요? 그 지퍼형이요. 교복 넥타이들이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약간 뭔가 좀그 격식형 넥타이는 아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그래서 보통 여기 한 바퀴 묶고 시작하죠? 여기 한 바퀴 묶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겠죠. 지금 저도 오랜만에 그 감각을 좀 살려보는 중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고 내리고, 그래서 역삼각형 한번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넥타이 매는 것만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올해 한 최근 반년 동안 계속 굉장히 예민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묻고, 맞나? 이렇게 한번 묻고, 그 다음에 이게 방향이 안 맞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다. 아이폰 많이 쓰니까 꼬띠가 더 편해요? 헐, 어떡해. 자, 그 다음에 여기 빈 대로 슉 내리면 뭔가 모양은 맞아요. 이러면 뭔가 모양은 맞게 되는데, 이제 여기 좀 다듬고, 그리고 여기 길이 줄땐 요 짧은 걸로 내린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걸로. 근데 이런 모양이지? 하여간. 그래서 대충 한, 아, 넥타이도 편한 걸로 하라고요? 하여간, 뭐, 이렇게 묶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묶고. 지금 제가 이거, 여기 카라가요, 여기가 단추가 좀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편의상 요 안으로 못 넣고 있는 점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조금, 뭔가 약간, 정석? 정석 같은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편한 게 장땡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좀더 편하게 매는 방법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요 모드에서, 그냥 이거를 한 바퀴 돌리고, 또 돌려요. 또 돌리고, 그리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잡고 요 안으로 그냥 껴서 내린다 라고는 하는데, 이러면 굉장히 심플하고 빠르게 묶여요. 심플하고 빠르게 뭔가 좀 이렇게 묶이는데, 대신에 이거는 약간 좀 그냥 되게 급하게 멜때 조금 약간 급하게 멜때 약간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많이 길어야 돼요. 지금 요 뒤에가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좀 신경 써서 묶어야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거 넥타이 매는 거를 오랜만에 지금 컨텐츠로 연습을 하는 이유는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제 동생이 결혼식을 하거든요. 나보고 넥타이를 매래, 엄마가. 안 매면 안 돼? 안 그래도 지금 한여름이라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연료 절약한다고, 응? 노타이 권장하는 그 여름, 혹서기 시기에.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넥타이 평소에 안 매는 거 알면서 매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예민해 있어요. 그것 때문만 예민한 게 아니고, 지금 무슨 동생 결혼하는데 왜 내가 다 맞춰줘야 돼?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나는. 응? 그냥 가족은 그냥 가족이 그냥 조금 그냥 단정한 옷 입고 가서 자리 지키면 되는 거지. 응? 내가 뭐, 응? 뭐냐, 신랑 신부한테 절 받는 부모도 아니고. 나 신랑 신부한테 절 받는 부모도 아니고, 그 성혼 선언하는 어른도 아니고, 결혼식 사회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참 지금 굉장히 그냥 올해 한 반년 동안 굉장히 지금 예민해 있어요. 지금 왜 내가 일일이 다 맞춰야 돼?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 결혼 문화 있잖아요. 너무 허리허식이야. 뭐 그렇게 예식장 큰 데를 왜 빌려? 그렇게 큰데왜 빌려? 그냥 성당 같은 데서 조촐하게 그냥 예식 하나 그냥 간단하게 하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지. 그왜또 숙세에서 결혼식을 또 한대. 굳이 응?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하객들 초대하고 그 하객들 청첩장 돌리는 것도 일이에요. 평소에 보기 싫었던 사람들까지 만나서 고기 굽신굽신하면서 와주세요 와주세요 해야 되잖아. 난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뭐 내가 뭐 초중고 초중고딩 대딩 동창회들 내가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결혼할 때만 뭐 청첩장 돌리라고 온다 막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안 그래도 그냥 별로 사이도 안 좋은 애들끼리.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 그렇게 결혼식에 그렇게 거품 낀 결혼식을 해야 될까요? 아니 그게 수백 년 수천 년 치러온 격식이긴 한데 옛날은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막 예식장 빌리고 막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연지곤지 찍고 막 그렇게 그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거 몽골에서 들어온 거예요. 몽골에서. 그래서 그 아니 없이 있이 살든 없이 살든 그거는 의미가 오히려 퇴직된다고 본 거거든요. 오히려 의미가 퇴직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화려한 그 예식장 빌려가지고 그냥 30분 딱 끝나. 무슨 뭐 기기 찍어내요? 30분이면 끝나게? 나뭐 축의금 그렇게 뭐뽕 뽑을 만큼 축의금 많이 주지도 않아요 나는. 다들 왜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냐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나는 진짜 내가 그 엄마 아빠한테 무슨 욕을 듣든 나는 아니 나 5만원도 안 내요. 나 3만원 내고 끝내요. 그러고 그 하니까 왜 다들 왜그 왕실의 그 결혼을 보고 따라하냐고요. 왜 다들 왜 크게 하고 크게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냥 난 진짜 스몰 웨딩 할 건데. 그러니까 어떤 스몰 웨딩이냐면요. 일단은 예식은 그냥 성당에다가 그냥 미사 한대 봉헌해. 그냥 미사 봉헌 예물만 내. 봉헌 예물만 내고 그냥 그 성사만 간단하게 해. 그렇게 뭐 웨딩드레스까진 필요 없어. 그걸로 하고 그좀 그냥 그 그냥 가족들하고 몇몇 친구들까지만 불러. 그리고 끝. 어른들 친구 안 불러. 어른들 친구 안 부를 거야. 그리고 그냥 결혼 기념일은요. 그 결혼 기념일은 그걸로 할 거예요. 그냥 부부가 혼인 신고하고 집 합치는 날.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결혼하는 당일에는 딱 그냥 그 이사하는 날짜 잡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부모들이 그렇게 지인들 많이 초대하는 건 부모들이 그냥 자기들이 돈다 챙기고 싶어서야.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없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결혼식 당이 그 결혼하는 날짜는 결혼 기념일은 그냥 그 나하고 부인 쪽이 그냥 그 가구들 한 집에 그냥 합치는 날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혼인 신고하는 그런 날에 그렇게 결혼할 거예요. 그 대도서관님하고 윤댕님 결혼한 거 봐요. 그분들이 뭐 화려하게 식 올렸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분들 대도서관님 윤댕님 결혼할 때 아니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분들. 그분들 돈 많아서 그렇게 한게 아니고 그 원래 그 대도님이
원래 그 지내던 그 집이 그 이제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그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내침 그 김에 그냥 둘이 집 합친 거지. 둘이 집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날 인천 연수구에 혼인신고하고 그래서 그 혼인신고한 날 그날 짐 정리하고 밤에 방송 킨 거잖아요. 두분 결혼했다고. 축의금 때문에 크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축의금을 벌릴 일을 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고 그냥 뭐 신혼여행은 적절할 때 여행 가는 걸로 퉁치면 되는 거잖아. 적절할 때 여행 가는 게 신혼여행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낸 돈이 많으니까 한탕 해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두분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두분 매일매일 방송하면서. 아주아주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두 분. 그러니까, 진짜 딱 필요한 것만 돈 쓰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딱돈 쓰면 돼. 응? 중요한 거, 집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부조가 변질된 거잖아요. 결혼 얘기하는 거 보니 여친 생겼어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나 책임질라다가 참았다, 지금. 응? 나 지금 책임질라다 참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만약에 둘중한 사람이 좀, 뭐, 이미 지내던 집이 있어. 그러면 그 집으로 합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한탕 주의냐고. 왜 그렇게 뽕 뽑으려 그래? 그 예식장 그 쓰는 데면 그것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가는 거잖아. 참 그놈의 축의금 문화 진짜. 하여간 나는 그런 생각은 일단 반대예요. 결혼의 본질을 생각을 해야지. 응? 결혼의 본질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 역사 컨텐츠, 일단은 그 결혼식 문화와 관련된 거 컨텐츠를 할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건 나중에 여유 되면 해도 돼요. 그 뭐냐 요즘 리마인드 웨딩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럴 때 가족들 그 리마인드 이런 거할때 가족들 몇명더 생겼을 거 아니야. 자식들 태어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족이 됐다 이런 거 기념하는 의미로 하면 되는 거잖아. 행사는 우리 가족이 가족이 응, 형, 응, 가족이 만들어진 지몇년 됐어요. 축하해주세요, 이런 거. 하여간. 참.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는, 한탕주의 진짜 반대하는 거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나도, 굳이 이런 거 메고 싶지 않으니까 나 이거 메야 된다니까 이번 토요일에. 그래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제가 밤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금요일에는 이제 전날 밤이라서 잘하면 친척 그 여수 사는 친척들이 그 우리 집 와서 잘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잘 수도 있어가지고 그 그것 때문에 제가, 일단은, 금요일 밤에는 제가 집에서는 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그날 금요일에, 제가 머리를 한번 좀더 손을 볼 계획인데, 아마 머리하고 나서 밖에서 방송 켤 수는 있어요. 머리하고 나서 밖에서 뭐 카페 같은 데서 잠깐 방송 켤 수는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밤에는요, 좀,
또 집이 좀 어수선할 것 같긴 한데, 또막 친척들도 막잘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제가 토요일 밤에는 순위결정전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켤 거예요. 월드컵 3, 4위전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는 방송을 켤 거고요. 결승전 방송 할 거고, 당연히. 결승전 하기 전에 어차피 친척들 다 집에 가거든. 그땐 이제 상황 끝나니까. 일단은, 그래서 순위결정전 결승전은 중계를 할 거고, 자, 금요일 밤에는 방송이 없어요. 일단 집에서 캠방은 못 해요. 그러고, 그래서 오늘 밤, 이렇게, 이따가 4강전 두 번째 경기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밤은, 뭐, 하루 정도 토크 방송을 할수 있겠죠. 왜 내가 갑자기 전화가 됐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요. 내가 지금 반년이 아니라, 작년부터 한 1년 넘게, 1년 넘게, 아주 그냥, 식구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압력받고 있어요. 저기요, 놀려먹지 마세요. 뭔가 놀리는 말투 같거든요? 나 지금, 그래도 축하 메시지니까 내가 지금 책임을 안 주고 있는 거지. 저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뻔하죠? 니는 언제 갈 거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 이번 주말도 지금 그게 문제예요. 친척들 와서 다그 얘기 할거 아니야. 니는 언제 갈 거냐? 여자친구는 있냐?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저 빡치고 있어요, 아주. 지금 내가 여기 집인데? 내가 왜 집에 들어가지 마요? 이거는 제가 책임드릴게요. 이거는 책임이에요. 이게, 형이 결혼하든 동생이 결혼하든요, 다른 형제들은요, 결혼 안 하면 다 스트레스예요. 누군가 결혼하면, 결혼 안한 다른 형제들은 다 스트레스예요. 잠시, 자체 라디오 모드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요즘 살이 빠졌어요. 친구가 이도 스트레스예요. 저기요, 나는 지금 친구들 중에 벌써 애엄마가 몇 명인데, 애아빠가 몇 명인데, 애아빠도 있어요, 친구들 중에. 이씨, 뭐 이리 결혼을 빨리 하는 친구들이 많아. 아, 진정은 금방 할 거예요. 축구 틀어야 되니까. 축구 틀어야 돼서, 진정은 금방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애아빠가 놀란 거 뭔지 아세요? 애생겨서 결혼한 게 아니야. 애생긴 것도 아닌데, 결혼 되게 빨리 하고 잘 살고 있어. 애엄마는 이해가 돼요? 아, 근데 그런 경우 있었어. 아는 사람 중에요. 진짜, 애생겨서 결혼한 사람이 있기는 해요.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최근에 몸무게 재보니깐요. 제가 보통 63kg, 64kg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난 주말에 찜질방 갔을 때, 옷 벗고 몸무게 재봤어요. 옷 벗고 몸무게 재니까, 61을 겨우 넘어요. 61을 겨우 넘어요. 결혼한 이후에요? 그러면 집에 안 들어갈 돈은요? 님이 집 사주실 거예요? 집 사주면 인정. 살 빠진 게 좋은 게 아니고, 살 빠지면 내가 몸에 힘이 없어요. 방송할 때못 버텨요. 저 지금도 여기 지금 커피 마실 때, 지금,
제가 설탕을 보통 6스푼에서 10스푼을 넣거든요. 겨우 하루 이틀이라고 생각되죠? 지금 나 1년째 시달리고 있거든요. 1년째 시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제가 주변 사람들 만나면 이제 약간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이제 그냥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가족이 결혼 준비하니까 다들 왜 나한테 당사자들한테 관심을 쓰는 게 아니고 왜 나한테 간섭을 할까? 약간 이런 얘기들을 다 해요. 그래서 다들 무시하라고 하는데 그게 쉽게 되냐고요. 그런 거죠.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나한테, 뭐, 여자라도 소개를 시켜주든가, 뭐,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는 그건 내 마음이지만. 뭐, 내 결혼 신경 써줄 거면 여자나 좀 소개시켜주고 하든지. 안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뭐냐, 학교 다닐 땐, 공부해야지.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야, 니네 취업해야지. 그러고 나서, 야, 니 결혼 언제 해? 쉬, 연애, 여, 응? 연애할 시간에 공부하라고 시킨 사람들이 무슨 결혼을 신경을 써?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의 약간 트렌드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마음 불편할 거다 알면서 그러니까 왜 다들 그럴까요? 에휴, 그래서 지금 저는요 정말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요 확 그냥 반란 한번 일으키고 싶어요. 쿠데타 한번 일으키고 싶은데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제수씨 집안을 봐서 참는 거다, 내가. 새 식구로 들어온 그집 사람들을 봐서 참는 거야, 내가. 이미 나는 상견례 때그집 사람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봐서 참는 거지. 그리고 제수씨가 내 이상형이 아니라서 봐주는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요, 내가 이제 제수씨 몇번 봤지만. 물론 이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좀 그냥 내가 편하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좀더좀 가깝게 얘기하라고, 편하게 얘기하라고. 내가 먼저 그냥 좀말 편하게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솔직히 나도 아직 마음 다안 열었어요. 어차피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올 사람이긴 한데 아직 내가 마음을 다안 열어가지고 솔직히 좀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해요. 자기 동생도 맘에 안, 솔직히 그래 나 남동생이에요. 남동생도 맘에 안 들어. 남동생도 맘에 안 드는 판에. 아니 물론 제수 씨 보니까 첫인상은 좀어좀 참하더라. 첫인상은 좀 참한데 다행히 내 이상형은 아니에요. 이상형이었으면 큰일 났지. 이상형이었으면 큰일 났죠. 이상형이 아니니까 봐주는 거지. 참고로 제 그냥 제 이상형은요. 제가 6월에 제가 주부를 한달 동안 모아왔는데 참고로 연예인들 중에서 제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요 사람이죠. 최희 아나운서. 개인적으로 약간 이상형에 가까운 연예인은 최희 아나운서예요. 그래가지고 연예인 중에선 최희 아나운서죠. 일반인까지 따지면 또 동네 성당 이름 나와버렸네.
다른 사람까지 따지면 모르죠. 근데 일단은 이상형 닮은꼴 쪽은 100%는 아니겠지만 이상형 닮은꼴 쪽은 최희 아나운서. 물론 저는 최희 아나운서하고 5년 전에 교보문고에서 사진을 같이 찍은 적이 있어요. 아는 분들은 알 텐데 제가 최희 아나운서하고 5년 전에 그 같이 사진을 찍은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정작 내가 뭐 스포츠 관련 활동, 방송 관련 활동을 하면서 아직 그분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몰라 언젠가 이제 뭐 방송 활동 이런 거 하면서 뭐 마주칠 일이 생기면 뭐 그럴 때 이제 한번 악수 한번 해보고 말도 좀 나눠보고 뭐 그러겠죠. 야구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 뭐 현실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이상형이겠죠. 뭐 그렇단 얘기예요. 아휴 외롭다.